이번에 오랜만에 2박 3일로 해외에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방문했던 곳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세부적인 사전 계획 없이 현지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직접 부딪히며 여행했고, 열차와 도보로만 다녔습니다. 여행 계획에는 정답은 없지만, 혹시나 비슷한 일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이른 아침 김포공항에 나왔습니다. 보통 해외로 가실 때 와이파이 기기를 렌탈 많이 하시는데요. 김포공항 1번 게이트 옆에는 각 통신사들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110볼트 플러그나 케이블 같은 것들을 대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 일본에 입국하실 때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기록을 비지트 재팬 앱에 미리 등록을 하시면 입국하실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 때문에 현지 날씨가 궁금하실 텐데요. 검색창에 날씨를 검색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따뜻한 편이지만 가끔 추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도쿄의 지하철은 복잡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 지하철 노선까지 정하시려면 꽤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구글 맵입니다. 특히 도쿄와 같은 큰 도시를 여행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이렇게 목적지를 검색하시면 그곳의 영업시간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와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용한 것은 바로 길찾기 기능인데요. 대중교통과 도보 이동을 연계한 정확한 안내가 정말 압권입니다. 특히 복잡한 지하철역의 출입구와 비용,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경로 검색을 하실 때 최소 환승 옵션으로 해놓으시면 좀더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김포에서 하네다공항까지는 약 1시간 50분쯤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차표를 구매하는 건데요. 도쿄에는 정말 다양한 패스권이 있지만 저는 충전 교통카드, 스이카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마지막 날 남은 잔액은 공항 면세점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모두 사서 깔끔하게 소진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모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플랫폼 내부에 소음이 꽤 컸습니다. 첫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열차를 두 번이나 갈았다고 1시간 반을 가야 하지만 첫날이라 그저 신났습니다. 참, 일본 지하철은 이렇게 예약 좌석제 칸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로 앉아서 가다가 승무원에게 주의를 듣기도 했네요. 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려 후지사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서는 꽤 외곽에 있는 역인데요. 이곳에서 에노덴이라는 열차를 갈아탈 겁니다. 에노덴 열차는 충전카드로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몇 군데 더 들릴 거라서 8,000원짜리 일일 자유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오랜만에 종이 티켓을 보네요. 이 열차가 에노덴입니다. 꽤 귀엽죠? 지역 주민들의 통근 열차 개념인데 꽤 오래된 열차입니다. 철로가 한 개뿐인 단선이고 아주 천천히 달리지만 종점에서 종점까지는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노덴을 타고 10분쯤 가면 이렇게 바다가 펼쳐집니다. 오늘 비가 좀 오고 쌀쌀했는데 이 날씨에도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5분쯤 가서 첫 번째 목적지에 내립니다. 이곳은 가마쿠라 고교 앞 역인데요. 특이하게도 무인역이네요. 그런데 플랫폼이 어딘가 낯이 익은 분이 계신가요? 바로 만화 슬램덩크에 나왔던 바로 그 플랫폼입니다. 만화와 정말 똑같네요. 역에서 나오면 바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에노덴 철도 건널목 앞입니다. 이곳은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인트로 영상의 바로 그곳인데요.
이 만화 팬들에겐 이곳이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최근에 극장판 개봉으로 젊은 분들의 방문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제가 여길 다 와보네요. 비가 오는데도 다들 안 가시고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만화 장면과 똑같은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 15분 정도 간격으로 차단봉이 내려오고 전철이 지나가면 만화 팬들의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똑같네요. 신기해서 몇 번을 더 봤습니다. 건널목 위로 200m쯤 올라가면 만화 속에 또 다른 장소가 나오는데요. 실제 학교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라서 안에 들어갈 순 없지만 이곳은 슬램덩크 만화 속 능남고등학교의 실제 모델인 가마쿠라 고등학교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에노덴을 타고 종점인 가마쿠라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마치 인천역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오면 가마쿠라 시장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같았습니다. 아마도 양쪽에 펼쳐진 다양한 먹거리와 디저트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꽤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서 이것저것 취향대로 골라 먹다 보니 나중엔 밥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열차를 타고 첫날의 숙소에 체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2층 열차가 자유석인 줄 알고 앉아있다가 승무원에게 주의를 받고 일반 칸으로 옮겨갔네요. 첫날 숙소는 말 그대로 잠만 잘 거라서 캡슐 호텔을 이용해봤습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캡슐 호텔이 있는데요. 혼자 여행하시거나 가볍게 잠만 주무실 분들은 1박에 약 4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가 마치 우주선 같죠? 하지만 내부는 꽤 넓은 편인데요. 폭이 싱글 침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조명 조절기와 충전 포트도 있고요. 수건이나 칫솔, 치약, 그리고 갈아입을 잠옷까지 줍니다. 캡슐 호텔은 보통 캐비넷과 샤워실, 화장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캡슐은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개인 캐비넷이 제공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작아서 짐이 적은 분들은 가능하지만 큰 짐이 있으신 분들은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셔야 합니다. 샤워장은 이렇게 개인 샤워실이 있는 곳도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혼자 여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 없이 편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세면대도 따로 있고요. 첫날 밤에는 밤까지 비가 왔는데요. 일본의 동네 산정들은 대부분 문을 일찍 닫기 때문에 번화가로 나갔는데요.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인 긴자역입니다. 비 오는 밤 긴자거리는 수많은 명품 매장과 상업시설로 더욱더 화려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긴자는 이왕이면 밤에 보시는 게 훨씬 더 멋집니다. 캡슐 호텔에서 첫낮밤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넓고 아늑해서 푹 잘 잤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옮겨야 할 때는 가능한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빨리 하고 두 번째 숙소로 미리 옮기고 나서 일정을 시작하는 편인데요. 두 번째 숙소는 교통이 편리한 신바시역 근처의 호텔로 잡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지하철 내부가 나무 무늬로 치장이 되어 있어서 꽤 클래식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날의 숙소는 신바시역 근처인데요. 도쿄 시내와 외곽으로 모두 접근성이 좋은 역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아, 신바시역 근처에 우연히 발견한 큰 벽시계인데요.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대형 시계인데 마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생각나게 하죠. 건물 3층 높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태엽 시계라고 합니다. 매시 정각에 특별한 쇼가 시작되는데요.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보통 도쿄의 호텔 체크인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이지만 대부분의 호텔은 미리 짐만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짐을 맡겨놓고 일정을 시작하면 훨씬 더 가볍게 이동할 수 있겠죠? 신바시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첫 번째 목적지에 닿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곳은 츠키지 수산시장인데요. 한때 일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침 일찍 첫 목적지로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만 열리는 먹거리촌 때문입니다. 정말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먹어본 건 유명한 계란말이입니다. 가격은 1,000원인데 폭신하고 달달한 계란말이가 아침에 식사로 먹기 좋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음식 중에 먹고 싶은 것만 하나씩 골라 먹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식당이 많은데 현지인들과 관광객이 섞여서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루 일정 중 첫 일정으로 일찍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심쯤 되면 사람이 더 많아지고 1시가 지나면 거의 파장 분위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로케 위에 해산물을 올린 게 맛있더라고요. 치키지 시장 바로 옆에는 치키지 홍간시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처음 보면 박물관이나 관청같이 생겼는데 불교 사찰입니다. 서양과 아랍의 건축 양식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목적지는 도쿄 여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사쿠사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답게 가능한 오전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은데요. 10시 정도에 도착했지만 이미 관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사쿠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빨간색 대형 등 카미나리몬입니다. 사찰 내부는 빨간색 기둥과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 대형 화로의 연기 속으로 들어가면 병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아사쿠사 바로 옆으로 정말 높은 타워가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 송출탑인 스카이트리입니다. 높이는 약 600m 정도이고요. 아사쿠사와는 스미다강을 끼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건물과 가장 고풍스러운 건물이 같이 보이는 특이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스미다강 산책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다리를 통해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 스카이트리 전망대로 가는 길인데 오늘 정말 날씨가 환상적이네요. 스카이트리는 가능한 맑은 날 대낮에 오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높이 450m에 전망대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망대 입장권은 성인 35,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높이 450m 상공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모습은 약간 비현실적으로까지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인데요. 특히 도쿄에는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평야라서 더욱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만년설이 덮여있는 후지산까지 아주 잘 보이네요. 도쿄는 뒤로는 후지산, 앞쪽으로는 바다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오늘은 정말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도쿄 시내가 마치 미니어처 같습니다. 중간중간 유리바닥도 있는데 살짝 무섭습니다. 스카이트리 아래에는 대형 쇼핑몰과 붙어 있어서 기념품 사기에 딱 좋았고요. 특히 만화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한참을 놀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둘째 날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4시 반쯤 다시 나왔습니다. 신바시역과 바로 붙어있는 시오도메역인데요. 시오도메역에서는 특별한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바로 유리카모메라고 하는 모노레일 열차인데요. 오후 5시가 다 된 시간에 이 열차를 타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유명한 레인보우 브릿지를 통해 바다 위를 달려가는데요.
슬슬 노을이 지네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역인 다이바 해상공원역에서 내립니다. 약 20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 100m쯤 가면 오다이바 해상공원이 나오는데요.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특히 노을이 질 때 오면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오다이바는 가능한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닷가 데크길을 따라 걸어가면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데요.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바다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마치 뉴욕에 온 듯한 착각이 드네요. 왼쪽에 둥근 곰 모양의 건물은 후지TV입니다. 몇 가지 견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다이바시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황금색 바늘 같은 조형물은 뭘까요? 다이바시티 쇼핑몰 광장에는 놓치면 안 되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바로 실물 사이즈의 건담입니다. 옛날에는 구형 건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형 유니콘 건담으로 바뀌었네요. 밤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더 멋집니다. 오다이바는 노을 질 때 도착해서 밤까지 구경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1:1 사이즈의 건담이기 때문에 거의 건물 6층 높이에 가깝습니다. 규모도 정말 크지만 그 디테일과 퀄리티도 높아서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상가 1층은 넓은 푸드코트가 있어서 간단히 식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식사 때마다 생맥주 한 잔씩 시킬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밤이 되어 조명이 들어온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며 둘째 날을 마무리합니다. 아참, 웬만한 호텔에는 이렇게 USB 충전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도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대신 저녁 비행기 시간에 맞춰 짐을 호텔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지막 날 저녁까지 알차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혹시 캐리어가 없으신 분들은 100엔샵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작은 가방을 사서 깨지지 않는 기념품이나 선물들을 비행기 수화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은 숙소 근처에 있는 유명한 건물이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캡슐 호텔인 긴자에 있는 나가킨 캡슐 타워입니다. 수많은 건축학도에게 영감을 주었던 이 명소는 하지만 아쉽게도 작년에 철거가 시작되었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쉽습니다. 아침에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도초마에 역입니다. A3번 출구로 나가고요. 수많은 영화와 만화에 나왔던 이 쌍둥이 건물은 바로 도쿄 도청입니다. 건물 외관도 웅장하지만 사실 도쿄 도청에는 무료 전망대가 있는데요. 아침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오픈됩니다. 격주 화요일은 쉬고요. 건물이 45층이기 때문에 약 200m 높이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제 봤던 450m 스카이트리보다는 낮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서 전망은 꽤 근사한 편입니다. 전망대 가운데에는 각종 기념품도 살 수 있습니다. 참, 전망대에는 노란색 피아노가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 구사마 야오이가 디자인한 피아노입니다.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지만 원한다면 직접 5분간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무료 전망대이지만 도쿄의 전경을 감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망대였습니다. 다음으로 점심 무렵 찾아간 곳은 아키하바라역입니다. 역 플랫폼에서도 느낄 수 있듯 이곳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한 게임과 만화와 관련된 서브컬처의 집합소입니다. 특히 매 주말 오후 1시부터는 경찰 통제하에 6차선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변신을 하는데요. 딱 1시에 맞춰 6차선 중앙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수많은 건물들이 모두 만화와 게임과 관련된 매장들인데요. 실제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매 주말 정확히 오후 1시부터 시작되므로 시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100m가 넘는 줄이 생기곤 하는데요. 주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거나 캐릭터 상품이 나오면 저런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하네요. 이곳에 있는 많은 건물 중 라디오 회관이라고 부르는 이 10층짜리 건물은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다고 할까요? 이런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마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제품들과 한정판 행사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열정을 보고 있자면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만화에 진심이구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일본적인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도쿄역의 마지막 장소는 도쿄역입니다. 도쿄역 내부는 1914년에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2012년에 다시 복구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은 고풍스러운데 상태는 새 것 같습니다. 도쿄역 앞 광장은 기념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고 주변에는 거대한 빌딩 숲이 있습니다. 도쿄역에서 똑바로 걸어 올라가면 일본의 왕과 왕후가 사는 거처인 고쿄가 나오는데요. 과거 적의 침입을 막던 거대한 수로는 이제 연못이 되었네요. 공원과 숲의 규모가 어찌나 큰지 그 크기가 거의 여의도만한 것 같습니다. 고풍스러운 왕궁 건물과 최신식 호텔이 함께 있는 묘한 분위기가 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왕궁 내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이제 출국을 위해 다시 하네다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제 보니 공항에도 가차라고 하는 뽑기 기계가 굉장히 많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 중에 개인적인 일도 처리하고 틈틈이 여행도 하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다녀야 했지만 알차게 보낸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정으로 여행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